안녕하세요. 가구 조립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딱 40시간에 걸쳐서 조립한 이케아 가구 1,500만 원어치를 조립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맥켈비 테이블을 시작으로 방이 총 6개의 방에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 뒤편에 보이는 주방은 이케아 시공팀에서 시공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케아 가구 외에도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엘리카라는 후드예요. 후드 하나의 가격만 2,300 정도, 시공비를 포함하면 한 250에서 3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카 후드가 무려 3개나 되고, 여기 보면 하이라이터와 인덕션 변형이 2개, 그리고 이케아 싱크볼과 수전 3개고, 저쪽 편에도 저희는 이제 2부짜리 가스숙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케아 주방까지 포함을 하면 도대체 얼마일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맥켈비 테이블 그리고 6개의 방에 조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40시간에 걸쳐서 조립한 이케아 가구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층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맨이 없어서 제가 이동을 해야 돼요. 자, 조립 내용물이 많아서 다 외우지를 못해서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옷장은 수트바 프리티스 블루 색상입니다. 자, 이 편에 선반과 옷걸이봉, 선반, 그리고 철망 가구. 아래편은 작은 서랍 두 개와 큰 서랍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의 경우에는 완충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닫아도 쾅 하고 닫히지 않습니다. 저 혹시 바깥에 보이나요, 테이블? 저건 리사보 테이블입니다. 안 보일까요? 보이는군요. 자, 이쪽 편에 있는 테이블이 리사보 원형 테이블입니다. 자, 옆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 침대 그리고 여기 올려져 있는 인형만 봐도 누가 사용하는 방인지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여기 좌측에 있는 침대는 레이크비크 침대 프레임하고 침대 갈비살은 렌세트 갈비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이제 매트리스는 마우순두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협탁은 이렇게 두 개인데, 비에르크스네스 침대 협탁입니다. 보기에는 심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서랍을 그냥 열면 이렇게 당겨져요. 그래서 서랍을 열 때는 잡고 열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어서 실용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옷장은 600 사이즈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트바 프리티스 핑크 색상입니다. 구성은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구성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옷장 옆에 있는 책장은 펜레스 책장입니다. 제가 간단해 보이지만은 조립이 좀 까다롭고 시간이 은근 많이 걸리는 구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면, 나무의 휘어짐이 좀 있어서 이 연결을 했을 때 이 단차가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옆방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방에는
프레임 사이즈는 752, 총 4개가 들어가 있고 미닫이 도어 종류는 핫스피크입니다. 완충장치를 사용했고 자, 맨 우측 편에는 선반 세개 구성 그리고 위쪽에 옷걸이 봉, 선반 서랍 서랍 두 개 구성인데요 편에도 마찬가지. 저 왼편에는 옷걸이봉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윙치에는 이름이 스트란드몬 윙치입니다. 색깔은 다크 그린인데 지금 영상에서 보면 전체 지금 실제로 보는 색깔보다 더 어두워 보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2층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손님방과 방 두 개 마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은 주로 이제 게스트룸 손님이 오실 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손님 방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침대는 비에리크스 왜 이렇게 어려워 비에르크스네스 침대 프레임과 지금 얘도 스프링인지 라텍스인지 헷갈려요. 지금 그리고 이제 모양이 좀 독특한데 얘 처음 조립을 했는데 얘도 좀 손이 좀 많이 가는 이케아 가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또 옆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님방에서 소개해드렸던 똑같은 침대 이번에는 좀 발음을 정확히 비에르크스네스 침대 프레임과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편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우측이겠죠. 이 소파는 란스 크로나 3인용 소파입니다. 제가 작업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앉아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쿠션감도 나쁘지는 않고 이제 소프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립이 되게 간단합니다. 다리만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소파를 구입을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2층 방에 있던 파시픽 미닫이 도어 이케아 팍스 옷장과 똑같은 구성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은 2층과 똑같은 구성입니다. 가운데 양쪽에 서랍과 선반 구성 그리고 이쪽 편은 선반 3개 그리고 옷걸이 봉 2개 구성 자 마지막으로 방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쪽 면을 햄레스 책장으로 채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조립이 까다로운 이케아 제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스트란드몬 윙치야. 그리고 맞은편에는 또 똑같이 이케아 핫스리크 미닫이 도어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케아 팍스 옷장을 직접 조립해서 설치하신 분들은 미닫이 도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닫이 도어의 경우에는 바닥 수평 작업을 거의 90% 이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어가 부드럽게 열리거나 닫히지 않고
삐걱이는 소리가 날 수가 있고 뒤틀려 버리면 얘는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옷장을 직접 조립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몇 편의 조립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성취감을 좀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지금 제가 조립을 한 이케아 가구들은 약 1,5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립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이케아 조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조립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박스를 개봉하고 제품을 나열하고 뭐 비닐 포장을 뜯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립니다. 이케아 조립을 직접 해보실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큰 가구들을 사는 것보다 작은 가구들을 구매를 해서 조립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겪어보시고 한두 번 경험을 해보신 후에 큰 가구를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두서 없이 진행이 된 오늘 그 영상이지만은 그래도 시청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은 시청해 주신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뭐 잘 버텨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죠. 자, 지금까지 가구조립하는 남자였습니다. 마무리가 안 좋아.